7월 11일 언팩 행사를 통해 공개된 삼성전자의 차세대 코드리스 이어폰 갤럭시 버즈 3는 언팩 행사 순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이번 하반기 신제품의 주인공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었죠. 갤럭시 버즈 3 프로는 평판형 드라이버를 통해 개선된 음질을 필두로 풀체인지 디자인으로 인한 개선된 착용감과 통화 품질 등 다방면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를 카피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에는 MX 사업부 부사장 패트릭 쇼메가 인터뷰하기로 비판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비판이 있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정면 돌파라면 돌파이고 뻔뻔하다면 뻔뻔한 대답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디자인 변경으로 인한 이점과 부가적인 이점으로 인해 전작보다 업그레이드된 갤럭시 버즈3 시리즈인데 업그레이드가 무색하게 갤럭시 버즈3에는 큰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시리즈에서 심각한 초기 불량이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량 생산 제품에서 초기 불량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갤럭시 버즈3 시리즈는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정상품을 받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높은 불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되고 있는 불량은 유닛이나 충전 케이스에 눈에 띄는 이물질이나 흠집이 남아있는 경우 왼쪽 오른쪽 유닛 중 한쪽의 유닛이 더 길게 생산되어 한쪽의 유닛이 더 높게 튀어나와있는 경우 힌지의 마감이 부실하여 케이스가 잘 닫히지 않아 덜렁거리거나 유격이 발생하는 경우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는 블루 레드 온수냉수가 반대로 각인되어 있는 경우 한쪽 유닛에 블레이드 라이트 LED가 점등되지 않는 경우 블레이드 라이트 LED의 점등이 일부분 되지 않는 경우 왼쪽 오른쪽 유닛에 LED 밝기가 다른 경우 유닛 자체에 크랙이 나는 경우 노이즈 캔슬링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경우 노이즈 캔슬링 시 윈드 노이즈가 증폭되는 경우 등등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불량 사례가 존재하고 또 너무나도 많은 물량에서 불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버 색상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긴 한데 특히 불량이 많이 발생하는 제품은 화이트 색상입니다. 지난 16일 이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삼성전자는 품질 문제가 있는 경우 교환과 환불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로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은 없어 보였습니다. 삼성 멤버스의 게시글에 따르면 유닛 높이가 다른 불량인데 교환을 거부당한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불량 사례가 등장하자 삼성전자는 결국 적극적인 대응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갤럭시 버즈3는 예정대로 출시는 진행합니다. 현재 생산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강화하여 재점검을 진행해 일정대로 24일에 공식 출시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제품을 받은 소비자들께선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여 교환 및 환불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어팟 프로 1세대의 리콜과 조금 대비되죠. 기준이 낮아진 건지 아니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건지 이 정도로 심각한 사례는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아직 구매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문제 해결 후에 구매를 추천드리고 이제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정식 출시 이후 제품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되는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버즈 3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